009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TC입니다. KCTC은 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 20일 설립됨.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선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물류센터 추가 준공을 통한 인프라 확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컨테이너 부지 매입으로 신규 사업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항만하역, 운송, 보관, 중량물 사업, 소화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서 1973년 7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세자물류, 국제물류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고려종합국제운송, 주, 고려기공, 주, KL로지스틱스, 주, 고려사일로, 주, KCTC 베트남 CO, LTD,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주요 거래처인 쿠팡의 물동량 증가로 물류 및 창고 부문의 물동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도로 화물 물동량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금융수지 저하 등에도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도로 화물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주요 거래처인 쿠팡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물류 및 창고 부문의 물동량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27일 9시 49분 기준 장중 KCTC의 시가총액은 1,2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T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73위입니다. KCTC의 상장 주식 수는 3천만 주입니다. KCT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TC의 퍼은 4.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6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8,5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0번지억 원, 296억 원, 3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213억 원, 281억 원입니다. KCT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3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566.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5.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66-0.26%